네. 맞나봐. 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 박준입니다. 아~ 잘생겼네요. 한꺼파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. 아마 우진이는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파마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탈색물에 파마를 아마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처음 만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아 이 친구는 아, 정말 인싸구요. 뭔가 그러니까요 인싸구나 이렇게 서 있는 친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저희의 우정이 돈독해진 것 같아요. 정말 그래서 너무 먼저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아, 네. 영원하죠. 예.